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오늘 애쉬아일랜드의 파라노이드 기타 강좌 해드릴 건데요. 정말 쉬워서 정말 빨리 끝나는 영상이니까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영상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트로 먼저 동동동동둥둥둥 이거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이 부분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제가 여기다 코드표 항상 드리죠? 코드표 보시고 바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리듬은 둥둥둥둥둥 이렇게 4-4-2-3-4. 이것만 쳐도 제 파라노이드 친다 이렇게 느낌 되거든요. 아우, 잘 만들었어. 다시 4-4-2-3-4.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요.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아래 프렛 숫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4-2-3. 그 다음 코드 바꿔서 여기는 4-4-2-2예요 그래서 4-4-2-2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쉽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이고요. 코드는 총 3개입니다. G, B마이너, A.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른손은 되게 자유로워요. 오늘 되게 자유로운데 그래도 이제 보고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정해드리면은 이렇게입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정말 쉽죠? 제가 엄청 많이 말했던 스트로크예요. 그쵸? 정말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지만 정말 국민 스트로크입니다. 정말 좋아요. 저 혼자 쳐보면요. 아따따 이 아따따 이 붙임줄 있는 데 있죠? 이 붙임줄 있는 데서 코드를 바꿔줍니다. 천천히 해보면은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합치면은 그냥 파라노이드 끝이에요. 정말 쉬워요. 곡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크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연주하실 수 있으면은 이 두 개만 연습하시면은 문제되는 게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영상 찍을 게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분들은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